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자본을 분산 투자하는데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원칙, 거주지를 선택할 때 금융산업 종사자가 몰려 사는 이른바 월스트리트 지역은 피합니다. 지난 25년간 월가를 누비며 살아왔는데 그럼 저는 어디에 살까요? 저는 지역의 사람들이 금융업이 아니라 가능한 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인적 자본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곳을 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월스트리트에 사는데 투자 시장이 약세장입니다. 그것도 장기간으로 이어집니다. 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할 것입니다. 약세장이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실적도 썩 좋지 못할 텐데 제 부동산까지 하락한다니요. 상상만 해도 괴롭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례로 골드러시 시대의 서부 유령 도시들이 있습니다. 골드러시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금이 발견된 지역에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였던 현상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골드러시가 막을 내리자 사람들은 모두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광산업도 부동산도 모두 쇠락했죠. 또 한 가지 사례를 언급하겠습니다. 1980년대 유류 파동으로 에너지 분야 실적이 하락한 텍사스 도시 사례입니다. 당시 석유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텍사스 실업률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텍사스 부동산 가격이 연이어 하락하고 임차인의 발길이 뚝 끊겨서 말 그대로 유령 건물들이 되었습니다. 텍사스는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본을 에너지 외에 분산 투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그나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뉴욕 도심에 살면 부동산의 가치는 월스트리트 시황에 당연히 좌우될 것입니다. 경기가 약세장이거나 수익성이 약화되는 것 등은 오늘날 뉴욕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거주지를 선택할 때 그 지역 거주자들의 직업을 필히 고려하십시오. 다양할수록 여러분의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저는 금융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해 비관적이고 충성도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 가운데 현금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미 제 많은 자본이 금융시장에 투자되었기에 현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제 강연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역경에 처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당신이 해고될 확률은 높아지고 당신이 가진 회사 주식의 가격도 하락할 것이며 엄청난 이중의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직원의 관점에서는 이런 위험을 필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이라고 불리던 기업들도 지난 20여 년 동안 역경에 처한 기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미국을 대표하던 기업도 사라졌습니다. 그 회사의 주가가 6달러로 폭락하던 날, 여러 해 모은 자금을 자사주에 투자했던 회사 임직원들의 멍한 표정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회사가 산업의 대표 주자였던 만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자산은 반드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투자의 시작은 단시간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